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2020년도, 그죠? 안전관리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가스가 아닌 것은, 염화메탄은 CH3, CL, 이것을 우리가 염화메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연성이고 독성 맞습니다. 산화프로필렌, CH3, CH, CH2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연성은 맞지만은, 독성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벤젠은 C6, H6로서 이것은 가연성 독성이 되는 것이죠. 시아나수소는 HCN으로서 가연성 독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독성 가스인 염소 500kg을 운반할 때 보호구를 차량의 승무원 수에 상당한 수량을 휴대해야 한다. 이 독성가스는 독성가스가 됩니다. 독성가스. 방독 마스크 있어야 되겠죠. 보호할 수 있는 옷, 그죠? 옷 의자를 쓴 것이죠. 보호 장갑,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휴대할 필요가 없다. 그죠? 휴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문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지하 설치 시에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저장탱크 주위의 빈 공간에는 세리뿐을 포함한 이 세리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사토라고 해요. 마사토. 마사토. 이 마사토는 마른 모래보다도 입자의 크기가 한몇배 정도 되겠습니까? 한 10배, 15배 정도 되겠죠. 그렇죠? 마사토가. 그래서 저장탱크 주위의 빈 공간에는 세리뿐을 포함하지 않는 마른 모래를 채운다. 세리뿐을 포함하지 않는 마른 모래를 채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1번이 틀린 것이고, 저장탱크 두 개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거리는 1m 이상, 점검구는 저장 능력 20톤 초과인 경우에는 두 개소로 한다. 점검구는 저장 능력이 20톤, 그죠? 20톤 이하인 경우에는 1개로 한다. 20톤 이하인 경우에는 1개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금지관은 직경이 40A 이상으로 몇 개소 이상? 4개소 이상 설치를 한다. 4개소 이상 설치를 한다. 금지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지표가 이렇게 있으면 저장 탱크를 이렇게 묻죠? 그죠? 저장 탱크를 이렇게 저장 탱크실을 만들고 이 저장 탱크실 속에 탱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저장 탱크실 속에 탱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저장 탱크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이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이기 때문에 누설되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이와 같은 형태로, 이거 점검구를 가리킵니다. 점검구. 자, 상부 쪽에서는 우리가 뚜껑 캡으로 이렇게 막아 놓아야 되겠죠, 그죠? 상부 쪽에서는. 그래서 지하에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지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관을 이것을 우리가 금지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지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배관인데 이것은 우리가 40A 이상으로 한다. 그죠? 40A 이상으로 한다. 몇 개소 설치해야 되는가? 4개소 이상 설치를 해주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 문제. 가스 난방기는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기밀 시험에서 가스 차단 밸브를 통한, 가스 차단 밸브를 통한 누출량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70ml per hour 이하가 되어야 된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스 난방기에서 가스안전관리법에 주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죠. 계산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64번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내부 반응 감시장치, 온도 감시장치, 압력 감시장치, 유량 감시장치, 농도 감시장치, 이 농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와 같은 값이장치는 없다. 그죠? 이와 같은 값이장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